1974년 4월 5일 성은 엄씨고요. 배우입니다. 이분을 봤을 때 좀 운기라든지 좀 이런 거 어떤지. 어떡하냐. 한 근 한 5, 6년, 6, 7년 근 10년 가까이 운을 완전 다 썰었는데 이 사람이 운을 지금 다 쓸어서 운을 이제 다시 주워 담아야 돼요. 근데 이 사람이 배우자 복은 있네. 아, 배우자 복은 있다? 배우자 복은 있어서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다 커버가 되는 정도의 그 살아왔기 때문에 배우자의 복은 있어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. 뭐 근데 좀 자기 다시 명예나 이름을 다시 얻고 싶긴 한데 활동은 좀 내가 보기엔 하긴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뭘 자기를 좀 팔아야 돼. 뭔지는 모르겠어. 근데 뭘 자기를 자기 이미지 포장을 해야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하거나 다시 성공할 수 있어. 근데 그게 잘하냐 못하냐가 이 사람이 내년 개묘년 들어서는 운에 그 결과가 바뀌어 있어. 근데 어떻게 자기를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사람을 팔아서 자기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걸로.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그전에는 뭐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뭐 자기 자리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큰 유명한 배우였겠지만 다시 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힘들다. 하지만서도 다시 명예나 이미지에 포장은 된다 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는 자기 사업으로 빠져야 돼요.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발을 연예계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많이 고생을 조금 많이 해야 돼. 그래서 지금은 다 한다고 해서 뭐 다시 탁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운이 지금은 한 중은 조금 되니까 그거를 좀 자기가 사업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죠.